저희 친언니는 그 유부녀거든요. 결혼을 해가지고 유부녀인데 언니를 언제가 좀뭐 남편 꼴보기 싫고 그래? 그랬더니 아우 난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제일 꼴보기 싫다고. 잘 때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요. 연정우 씨가 그렇게 잘 때? 아 늦게까지 자면 그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. 아 진짜요? 해가 이렇게 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자는 거야? 막 이러면서. 유부녀들은 다 너무 깜놀해요. 아니 뭐 밖에서 또 바쁘게 활동하시니까. 아니 근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피로를 푸는 신생아도 저렇게는 안 자는데. 신생아. 막 뭐라고 해요. 아 너무 웃기다. 아, 근데 연정우 씨는 솔직히 집에서 왠지 책 읽고 있고 계시고 막 이럴 것 같은데. 책이요? 책은 아니, 전혀 안 읽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책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운동을 한다든지. 아니에요. 운동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는 주로 애들이랑 노니까. 아, 육아를 네. 도와주시는 거예요. 네. 함께 육아 하시는구나. 육아 많이 하는 편이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런 것 같아요.